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로 유명한 돈노더 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작품 뱀파이어. 사실 이 게임은 2018년 5월에 출시된 구작이며 게임의 평가 또한 오픈스코어 72점을 받을 정도로 잘 만들어졌다고 보긴 어려운데요. 개인적으로 좀비가 즐비한 요즘 게임업계에서 뱀파이어를 소재로 게임이 나온다고 해 기대를 했지만 언어 문제와 낮은 평가로 인해 외면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11월 28일 플레이스테이션 4 한정으로 그것도 DL로만 기습적으로 출시되어 많은 이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는데요. 저 역시도 이 소식을 급히 듣고 구입해 즐겨봤는데 아니 이게 웬걸? 점수와는 상관없이 완전 제 취향이었다니. 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게임의 첫 번째 매력은 바로 세계관과 스토리인데요. 무대가 되는 곳은 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1918년 영국 런던으로, 전쟁으로 나라 곳곳이 황폐해진 것도 모자라 스페인 독감이란 전염병까지 퍼져 런던은 신사의 도시가 아닌 죽음의 도시나 다름이 없는 어두운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플레이어는 전두가 유망한 뛰어난 외과의사였으나 모종의 사건으로 흡혈귀에게 물려 뱀파이어가 되었고, 안타깝게도 뱀파이어가 되자마자 자신의 동생을 첫 희생양으로 사람의 피를 탐하게 된 불운의 인물로 등장하는데요. 스토리의 기본 흐름은 자신에게 비극을 안겨준 뱀파이어를 찾는 여정으로, 재밌게도 주인공은 뱀파이어가 되었지만 게임 속에 등장하는 어떤 박사의 도움으로 병원 의사로 취직하게 되고, 그곳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쫓으며 끊임없이 다가오는 피해 갈망으로부터 사람들을 죽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모색할 것인지 고민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특히 매력적이었던 건 개성 있는 캐릭터들의 존재였는데요. 병원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병원 사람부터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짜증나게 하는 환자, 범죄자 등 살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죽일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등장을 해 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해당 지역의 사람들을 무작위로 죽였다간 혼란이 일고 그 영향으로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신중한 플레이를 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잡아먹을 때도 최고의 혈액을 얻기 위해선 죽기 전에 아픈 데가 있으면 치료 후 피를 취하는 게 더 이득이 있다든지 나름 이것저것 깨알 같은 설정도 가지고 있어 재미있는 면들이 꽤 많습니다. 다음은 소울라이크를 연상케 하는 전투인데요. 이 게임은 소울라이크처럼 스태미너를 기반으로 전투가 전개되며 다수의 적이 등장하면 싸우기 어렵다거나 거점에서 회복하면 죽인 적들이 다시 부활하거나 쇼컷이 존재하는 등 어설프지만 나름 이것저것 소울라이크의 느낌이 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난이도 설정이 가능해서 최고 난이도가 아닌 이상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뿐이죠. 하지만 이것만 있다면 진짜 별로겠죠? 뱀파이어는 주인공이 뱀파이어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다양한 공격 스킬이 존재하며 적을 기절시키거나 패링에 성공했을 때 적의 피를 취해 회복이나 강력한 스킬을 사용하는 등 자신만의 개성 또한 가지고 있어 나름 재미는 쏠쏠한 편입니다. 이게 폐쇄된 장소에 가면 흡사 공포 게임 같은 분위기도 보여져 왠지 모를 쫀득쫀득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매력과 장점에 대해 살펴봤지만 오픈스코어 72점을 받은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초반과 다르게 컷신이 많지 않으며 NPC와 대화할 때 캐릭터들의 성격 자체는 개성적이나 그리 좋지 않은 그래픽의 퀄리티와 인형 같은 표정이나 움직임 등 디테일이 좋지 못해 몰입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게임의 스토리 전개 방식 또한 일반적인 게임과 다르게 추리 형태를 띠고 있어 즉흥적인 재미를 요한다면 반감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죠. 때문에 매력적인 세계관이나 스토리 역시 뭔가를 읽거나 생각하는 걸 싫어한다면 아 귀찮게 뭔 말이 이렇게 많아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한편 전투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비중이 높지 않아 전투하는 것보다는 스토리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어색한 모션과 빈약한 타격감 등 할만은 한데 완성도가 높다고 보긴 어렵죠. 이제 결론을 지어보자면 이 게임은 결코 좋은 게임도 명작도 아닙니다. 그저 호불호가 갈리는 게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욕하는 양산형 게임들과 비교한다면 적어도 이 게임은 그러한 기준에선 멋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상에 100% 완전한 창작물이 있을 수 없듯 이 게임 또한 몇몇 요소가 다른 게임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요즘 인기가 시들해진 뱀파이어란 소재를 가져와 매력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게임으로서도 기본적인 재미를 충분히 갖추고 있기에 게임의 취향이 갈려 재미를 못 느끼거나 그냥 80점 미만의 게임은 거르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제가 좋아하는 다양성이나 개성이란 측면에선 분명 괜찮은 작품이었으니 무서운 걸 좋아하고 느린 템포의 스토리 중시형 액션 RPG를 좋아하신다면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40번째 첫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새로운 작품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